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성경 전체가 좀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마 그 뜻이 통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을 다 망라할 수 있는 한 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국에 신청해서 전체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6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도 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입니다. 또 시작과 처음과 끝이고 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 뜻이 통하고 그 마지막 책 가운데서 성경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씀도 하십니다. 성경은 기도도 하십니다. 왜?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잘 기울여 들을 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22장 10절 말씀부터 이제 한절 한절씩 상고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시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서도 다니엘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고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할 때 뜻이 통하게 되십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주실 때 그것을 봉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타난 천사가 그 요한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 엎드리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위대한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실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경배해도 안 됩니다. 교회도 경배해도 안 됩니다. 과학도 경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강하고 엄중한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첫째는 공중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 두 번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12절에 말씀했고 또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고 22장 20절에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참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22장 우리 11절을 들어가 보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해라. 이것은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봐도 참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메시지는 정말 섬뜩하면서도 신실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 그 처지를 바꾸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다 싶은데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내 마음을 씻어버리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고 인간의 이상으로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귀는 하나의 도구죠.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처럼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하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을 수가 없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차단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차단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22장 11절에 가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상을 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이것은 지상재림 할 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하셔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줄 안다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의식을 많이 행할 줄 알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완전 regeneration,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겁니다. rebirth입니다. reborn.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정말 교회가 많고 말씀도 많고 행위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옛날 D.L. 무디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 미국이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비교해 보니까 지옥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 온 이후에 그가 항상 틈만 나면은 나는 몸을 떠나서 다시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취하는 게 급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죄인임을 정말 통회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완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함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와서 이제 상을 준다는 이런 메시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그랬습니다. 옛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말 때는 것은 주의 날 그럽니다.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인류 역사 6천년이 하루 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끝나면 창세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돌고 돕니다. 여러분, 무한대라는 기호가 아무리 돌아도 끝이 없죠. 바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자와 알파벳 마지막 자를 딴 거죠. 첫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난과 천년왕국을 거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죠. 그러므로 뭐 살인 강도들, 마약하던 사람들, 갱들이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 볼 수 있죠. 완전히 regeneration, 다시 죽고 태어난 거죠. 새로운 출생. 이거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천년왕국 때 그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과일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가,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안에 생명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옛날 지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은 바로 사망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그 생명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남의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지만 이 시대가 끝나고 환난과 천년왕국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옛날 아담과 이브처럼 계속해서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앞으로의 환난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엄격한 메시지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개 같은 사람도 살고 마술사도 있고 음행자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왜 성경에 개가 나옵니까? 이사야서 56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목자들 게으르고 자기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고 이러한 유대인의 그 게으른 목자들 그런 파수꾼 짖지 못하는 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참 사람이 타락한 것을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이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가르쳐 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닌 개가 이 거룩한 성경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속으로 22장 16절 보게 되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 그럴 때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을 스스로 치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새벽 하늘에 볼 수 있는 금성이라든가 태양을 가르치는 거죠. 바로 우리의 태양, 의의 태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시 의의 태양은 떠오릅니다. 첫 번에 떠올랐을 때는 참 떠올랐을 때는 떠올라질 때는 붉은 태양빛이 노을진 가운데 졌습니다. 피를 자신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떠오르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다시 붉은 색깔로 그 바다에서 올라오실 텐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심판의 피,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빨개질 것을 거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초청을 듣습니다. 지금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진 모든 사람들, 60억의 인구, 이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린 자입니다. 오늘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22장 17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시기 바라면 Come and drink the water of life. 생명수는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죄인들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를 마시고 가서 이제는 이 생명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복잡한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와 왜 성령과 신부라 얘기하느냐. 신부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됐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신부가 이 세상에 결혼하면 신부가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임신을 한 것처럼 남편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바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요 그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 세상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다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는 게 뭡니까? 값없이라는 것은 프리리, 우리 한국말로 쉽게 표시하면은 공짜로 마시라는 거죠. 한국말 보면 뭐 공짜라면 양잿물로 마신다 그러는데 왜 양잿물로 마시는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양잿물이 공짜라면 들리는데 생명수가 공짜라면 들리질 않습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은 그 물리적으로 맹이 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freely 값없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 값없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삭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뱀속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값없이란 말을 뺐어요. 마음대로란 말을 뺐어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최초로 삭제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는 이 불행이 자초된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북이나 이런 데 굶어 죽어가고 이 비참한 이 저주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려도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들이 죽을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고 사랑의 빛 깎기 운동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줘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만은 우리는 참 이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이웃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삭제시켜서 그래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삭제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이 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Free gift.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티네이저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죽는 사람은 다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돼 있고 죽은 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양로원을 제가 몇 년을 다니면서 그 80, 90이 넘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 육신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늙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이도 빠집니다. 치매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젊을 때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이제 친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최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더 이상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죠.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각 사람 여러분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책은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거의 처음 부분이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 오경 속 신명기의 4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분명히 경고가 나오죠. 두 번째 경고는 성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니라. 두 번째 마지막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22장 18절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성경 전체에서 시작하는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한 것을 볼 때 누구든지 이 성경에 손을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임할 것이고 이 기록된 재앙들은 뭡니까?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환란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옛날 이집트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려나오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내는 것처럼 그 재앙들이 다시 앞으로 오는데 그것들을 다 받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이 예언의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죠. 이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나가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과학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좀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돌려가지고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2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요한은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신이 끝나고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들이시면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서 편지할 때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충만할지어다. 또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마지막 경고와 권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경고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아벨의 피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할례 언약을 통하여, 모세 율법 안에 있는 그 피를 통하여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가 이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은 지금 가장 소원이 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에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에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방송에 연락하셔서 테이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간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바리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에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이 끝나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를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 끝납니다. 창조됨으로 이제 끝이 나지만 다시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됩니다. 돌고 돌고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시고 창세기 공부에 또 들어가셔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시청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성경 메시지를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접할 때 성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성녀로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이 오실 때 다 궁중에서 주님을 만나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나중에 오는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내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